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키 큰 나무로 인사를 드립니다. 윤건능에 이어 건능에 계신 정조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느꼈어요. 동궁 시절 이사는 공부를 하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와 보니 책상 위에는 의문의 편지가 한 통 놓여 있었습니다. 홍제전서에 따르면 차마 읽을 수도 없고 차마 들을 수도 없는 망령된 내용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손을 죽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내시들도 있고 궁녀들도 있었으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갔다는 것만으로 보아도 존영각의 많은 사람들이 정수나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 적들이 많으니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이 안 됐고 늘 감정과 말을 아끼고 정조는 끊임없이 공부에 전진하였습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0년이었는데 영조는 제위기간만 51년 7개월이나 되어 영조가 82세 되던 해 노론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손 이사는 강력하게 영조의 후원을 받으며 왕위 계승을 하게 됩니다. 정조 1년 1777년 7월 28일 노론은 정조를 암살하기 위해 정조의 침전인 경희궁 존영각에 살수를 보냅니다. 그날도 정조는 새벽 2-3시까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침입자들은 정조가 잠들기를 기다려도 잠자리에 들 생각을 하지 않자 지붕 위에서 귀신 노름을 하였습니다. 왕을 겁에 질리게 하려 했던 수작이었죠. 그러다 기와장이 바닥에 떨어져 정조가 알게 됩니다. 정조는 밖으로 뛰쳐나와 자객이다 소리를 지르고 살수들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이후 정조는 창덕궁으로 몸을 피하게 돼요. 8월 11일 늦은 밤 창덕궁 서쪽 대문인 경추문에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날 경추문을 지키는 수포군 김춘득과 김세징은 임무를 교대하고 잠을 자기 위해 수문청 안에 방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문청을 향해 나지막한 목소리로 경추문 지키는 수포군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세징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려고 하자 김춘득이 순간 김세징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김춘득은 비록 17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이 소리가 그냥 수포군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궁궐을 침입하기 위해 수포군이 있는지 확인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포군을 부르는 음성이 이상스러우니 아직 응하지 말고 동정을 살펴보자고 하죠. 실제로 이들이 대답하지 않자 경추문 밖에 있던 사람이 북쪽 담장을 향해 가면서 담장을 넘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세진과 김춘득은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김춘삼과 이복재를 깨워 함께 침입자를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포도청에 수상한 사람이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객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는 궁궐의 담장을 넘으려는 자를 체포합니다. 그런데 체포하고 보니 이는 호위 군관인 강용희와 전흥문이었던 거예요. 전흥문은 칼을, 호위 군관인 강용희는 철편을 들고 창덕궁 담을 넘은 것입니다. 이들을 신문해 보니 지난번 경희궁 존영각에 침입한 살수들도 이들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더구나 강용희는 국왕을 시해하기 위해 자신의 소속 호위청 무사 20여 명을 함께 데리고 갔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국왕을 호위하는 군관이 국왕을 직접 죽이러 임금의 침실에 접근한 것은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호위군사 150명 중 50명이 역무에 가담한 것입니다. 강용희는 평소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홍술의 집안 사람들이 사도세자의 사망과 연관돼 유배를 가게 되자 원한을 갚겠다며 전흥문에게 정조를 죽이고 은원군을 추대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용희는 전흥문에게 거금 1,500냥을 주며 거사에 성공하면 궁녀로 있는 자신의 딸
강월회와 혼인을 시켜주겠다고 깨어낸 것입니다. 이후 강용희는 영조의 왕비였던 정순왕후의 상궁인 고수의 상궁, 복문상궁과 내통한 뒤 경희궁 존현각 안문의 열쇠를 받은 다음 거사 하루 전날 존현각 앞에 작은 방에 대기하다가 정조를 죽이러 존현각에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정조의 시에는 실패로 끝났지만 호위 군간의 역모의 충격을 받은 정조는 자신의 호위 부대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수기소라는 경호 부대를 새롭게 창설합니다. 궁궐 난입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는 상황인데도 또 다른 암살 계획을 꾸밉니다. 세 번째 암살 기도는 영험한 무당의 주술을 빌려 정조와 홍구경을 살해하려는 무속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른바 전방의 저주 사건인데요. 이를 주도한 인물은 귀양간 홍수래의 처인 효임이었습니다. 홍계희의 일가가 모두 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혜경궁 홍씨의 친동생인 홍낙임도 관련되어 정조와 혜경궁 홍씨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들을 해하려는 친정 식구들과 대립하는 아들 사이에서 혜경궁 홍씨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정조는 정치와 가여운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죠. 정조는 홍낙임의 결백을 믿는다 하여 풀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를 물어 처형을 합니다. 정조는 이후에 왕권 확립을 위해 군권 강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합니다. 오늘은 정조를 거세하기 위한 세력들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